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무단으로 집까지 침입해 40분간 도시가스를 방출한 32살 홍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800여 통에 달하는 문자와 SNS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가스를 방출해 관련 없는 시민들까지 가스 폭발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을 홍모 씨에게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